오늘 우리가 온 곳이 아무나 보지 못하는 곳.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입니다.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와, 규모가 대단하네요. 기대 만땅하셔도 좋습니다. 수미 씨, 일주일만. 네, 예. 잘 지내셨어요? 예, 예, 그동안 잘 지냈고. 네. 오늘 우리가 온 곳이 어딘지 보셨죠? 국립중앙도서관. 국자 들어가면 네.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. 좀 대표하는 느낌. 국립중앙도서관도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다. 1300만 권의 장서를 가진 곳이 바로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이에요. 원래 다른 도서관들도 이렇게 책이 많나요?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. 한번 들어가 보시죠. 궁금하네요. 네. 예, 예, 예. 와, 관계자의 출입. 저희가 왠지 오면 안 될 곳을 온 느낌인데.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아.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니겠죠? 그러니까.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네, 저희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거 중에 한 군데를 지금 들어가실 거고요. 이 공간은 평상시에는 이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입니다.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인가요? 네, 여기가 서거 출입문이고요. 와, 굉장히 좀 엄격한 곳 같은 또 말도 이렇게 제한구요 해서요. 너무 궁금해요. 네, 열어드리겠습니다. 예. 우와. 우와.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제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과 다양한 지식 정보들을 수집, 정리,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. 도서관법에 의해서 납본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출판물은 두 부씩 납본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부는 영구 보존을 위해서 저희 보존서거로 오게 되고 나머지 한 부는 이제 이용자분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열람용 도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존 서고가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에 총 12개가 있고 총 장서 수는 810만 책 정도 됩니다. 와. 국장님, 제가 알기로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읽은 책이 있는지. 그래서 아니 이제 손자병법 뭐 이런 책들이야. 이제 그다음에 이게 물의 나라. 이 책도 본 책들이죠. 전 많겠죠. 아직까지 읽은 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여기는 또 다른 곳인데 어디죠? 아, 네, 이쪽은 비도서 서고입니다. 이곳에는 CD, DVD, 비디오 테이프 등 비도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. 이런 비디오를 너무 오랜만에 봐요 지금. 야, 여기 KBS 비디오도 있고요. 네. EBS 비디오. 그다음에 마이클 볼튼의 모든 거. 마이클 볼튼 아세요? 아, 그 유명한 가수인데. 아니 지금 너무 반가워요. 저는 사실 이 비디오 가게에서 어느 순간 이제 DVD로 바뀌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때 굉장히 아쉬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. 이미 이제 사라진 것 같았는데도 어딘가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게 남아있다. 그러니까 맞아요. 보존되어 있다. 이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워요. 네. 비록 우리는 사라지지만 그러니까요. 그런 기록들이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의 어떤 존재의 가치라 그러나요? 아, 네. 네. 우리는 떠나지만 네. 이 기록은 남아 있다는 거. 네. 국장님 여기 동의보감이 있어요. 아, 거기는 동의보감. 여기는
자산 후보예요. 우야. 이 번역이라고 써 있는데. 둥근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네모난 발은 땅을 닮았다. 아니, 국장님 저는 오늘 동의보감 다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정말 잘 만들었어요. 이거 꼭 책을 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책이 이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했네요. 그리고 되게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막 그림도 나오고 하니까 호기심도 생기고. 오늘 진짜 뭔가 도서관 하면 전혀 느낄 수 없을 것 같았던 재미 그리고 흥미로움을 느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밑에서는 저희가 아무나 볼 수 없는 곳을 구경을 했잖아요. 네. 정말 그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었어요. 네.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까요? 아, 또 뭐가 있나요? 네. 여기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이 반포대로예요. 이 반포대로를 5개 스팟으로 나눠서 문화벨트로 육성하겠다. 그 중에 하나가 여기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책문화의 거리로 육성하고 개발하겠다. 이런 게 서초구의 생각이에요. 이제 서초구 하면은 도서 문화 딱 이렇게 떠오를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앞으로 더 기대가 돼요.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정말 그 기대만큼 네. 잘 만들어졌어요, 우리가. 다시 또 촬영을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정말. 네. 네.